네, 이번에 해볼 루비는 1001 비트 출즈인데요. 네, 요거는 버튼이 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사용해본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아는 선에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모르는 건 그냥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데, 굳이 뭐, 네.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네. 일단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좀 그래도 재밌는 기능들이 좀 있어서 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계단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빌드 싱글 플라이트 스트라이트 뭐 이렇게 되는데 스테어라고. 얘를 누르면 이게 타입별로 예, 계단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클릭 이런데 해보시면 네고 디테일한 수치들 네 계단의 이제 디테일한 수치들이 여기 지금 뒤에 이니셜 보시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빌드 스테어 케이스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도 보시면 얘가 뭐 아이고. 네, 이제 A로 할게요. 그냥 드래그 하면 이게 스냅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축에서 어긋나게 그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미리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그리고 싶다. 또는 계단을 내가 이 방향으로 그리고 싶다. 이렇게 기준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단을 눌러서 네, 이거를 누르고 여기 끝에서 이 끝으로 스냅을 맞춰주시면 네, 정확하게 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옆에 있는 네, 계단들도 네,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방향 뒤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의 개수, 네, 계단의 개수랑 높이, 뭐 이런 그 길이들에 따라서 높이와 전체 폭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산을 미리 하시고 계단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익스플로드해서 네, 여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조금 더 늘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네, 정리해 주시는 것도 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코가 좀 막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을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Z를 하면 좀 엉뚱하게 움직이죠. 제가 한 동작이 아닌 상태로 컨트롤 Z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순간에 그냥 싹 만드는 거지만 네, 컨트롤 Z라는 걸 돌려보면 네, 이렇게 계속 네,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트롤 Z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전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보시면 계속 컨트롤 Z를 하더라도 메모리 한개 지나면 더 이상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컨트롤 Z를 네, 요거 만들기 전 상태로 돌리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유의해 주시고요. 네, 뭐 다른 거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시면 계단 뭐 다양한 타입들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의해서 볼건 여기 라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네, 이런 느낌이죠. 뭐이 라인을 뭐 이거 그 입체도 아니고 예, 뭐 그렇다고 밑에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손잡이라기보단 뭐라 그러죠? 그거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그냥 라인만 만들어 놨을까? 그거는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제 모양을 뭐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예, 요 난간의 모양은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더좀 많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알아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라인을 네, 손잡이로 만드는 방법은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제 다른 루비인 스탠다드 JHS 파워바 안에서 파이프 튜브 라인 투 튜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여기 디아미터는 네, 50 네, 손잡이니까 뭐50 정도 될것 같고 프리시즌은 10이 아니라 24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봉이 만들어졌죠. 자, 이 봉도 사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슈퍼헬드로 네, 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끊긴 선이 아니라 하나의 커브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네, 요거랑 요거를 네, 파이프 튜브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튜브가 네, 다 연결돼서 만들어지고요. 간혹 이렇게 이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버스 페이스로 네, 뒤집어 주시면 네, 궤됨 만들기가 한결 쉬워졌죠. 아,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여기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기둥 같은 거를 만드신다면 네, 그런 것들은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여기서 하나를 시작해서 쉬프트를 네, 파란색 축에 맞춰서 쉬프트를 눌러서 쭉 올려 봅니다. 그래서 라인에 네, 교차될 수 있도록 네, 한이 정도 올려놓고 자 얘를 네, 무브로 살짝 이렇게 옮겨줍니다. 길이가 조금 짧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할게요. 길이를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 투 튜브 주시거나 아니면 뭐 팔로우미 같은 거 쓰실 줄 아시면 팔로우미나 아니면 뭐 많겠죠 뭐 이런 기능 자 이렇게 면을 네, 여기 네, 이렇게 네, 잡아주시고요 뭐 익스트루드 FC로 그냥 밀어셔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조금 네, 뭐 그냥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네, 라인을 이렇게 움직여서 아니죠. 뭐 이런 건 사실 네, 이렇게 라인 그려서 푸시로 네, 여기까지 밀어주시면 네, 잘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뭐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더 낫겠죠. 메이크 컴포넌트. 자, 그렇게 하고. 계단의 중심이든 모서리든 잡고 다음 계단으로 옮겨서 네, 곱하기 10 네, 이렇게 해주시면 10개가 쭉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기둥들을 추가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체 뭐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봐 보입니다. 이런 거 만들어주시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잘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별도의 이제 계단 만드는 네,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계단 만드는 게 그래서 여기 세개 여기까지 있었고 얘는 이제 원형 계단 만드는 건데 네, 원형 계단 만드는 건데 보시면 뭐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면 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줬는데요 네, 간혹 이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루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또는 뭐 오류가 나서 꺼지기도 하고요 뭐 오토세이브 기능을 네, 잘 활용을 하시고 저장 네,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형 계단까지 보셨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수치들은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단 말고 여기는 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쭉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창문 프레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문 만드는 거고요. 얘가 이제 패널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뭐 창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사실 좀 너무 복잡한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뭐그 그릿 뭐 프로파일을 그릴 뭐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건데, 너무 복잡해서 얘도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버 재질이, 루버 재질이 아니라 그왜 나무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쭉 배열된 거뭐 그런 거 만들어 주는 건데, 한번 이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데좀 써볼게요. 창문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다면, 입체가 이렇게 있겠죠? 우선 창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룹으로, 벽면은 그룹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맞춰가지고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면은 그룹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윈도우 이 프레임 딱 만들면, 또 이렇게 떠요. 역시 살짝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수치들, 요 두께들 여기 다 나오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른 모양, 여기 이제 좀 디테일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치에 맞춰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창문과 그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붙었는데, 위치를 적당히 옮겨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창문 프레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이그 면이 유리면이라는데, 이 유리면이 입체인,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면 하나가 그냥 지워지고, 이렇게 면이 하나인 경우는 렌더링, 나중에 이제 VLA 렌더링을 할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항상 푸시로 두께, 유리의 두께를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5mm면 5mm, 10mm면 10mm.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머티리얼로 입혀주시고, 에디트에서 이렇게 투명한 게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제 유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것도 설정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생길 것인지 뭐 안쪽으로 생길 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옮기세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뭐 굳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창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위에서 알아둘 것은, 여기에 찌꺼기가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면만 사라지고 라인이 남아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돼서 자, 옆에 보면 이제 도어 말고 옆에 디바이드 셀렉트 페이스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창틀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또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 얼마나 나눠줄 거냐는데, 얘를 5로 해볼게요. 5. 그러면 이렇게 5개, 3개. 창문 프레임. 얘도 클릭해 보시면 안에 있는 애가 이렇게 보면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두께를, 창문 두께를 5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입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루비 전체 면 전체 면 선택하고, 조인트 푸시풀 이걸로
한 번에 두개 주는 게더 좋겠죠? 이렇게 5 하고 엔터 치면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투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유리 두께를 주라는 이유, 렌더링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청문 유리는 두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청문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개의 청문. 그다음에 이제 문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겠죠? 뭐 문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푸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역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문의 타입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 미들 프론트 요거는 이제 문이 생기는 위치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생겨요. 됐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쪽에다가 됩니다. 문은 이제 이 안에다가 문은 또 직접 문 입체를 또 만드셔야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40 정도 이렇게 하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 만들어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일단 면을 만드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그면 전체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채워주죠. 일일이 이거 만드는 거는 그냥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요 각도 요거를 잘 30도죠. 0 하면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우는 이런 루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들에 대한 것은 이런 구조들에 대한 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특별히 저는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이게 사실 잘 모르고요.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지 제가 잘 몰라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이 모양이 이렇게 마름모꼴이나 다른 모양인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들도 가능하고요. 창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 원형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사이드 개스를 64 S 엔터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사이드 개수가 좀 많아지죠? 여기서 이면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얘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푸시 이렇게 해서 5 체크해 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주시면 이제 원형 유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쉽게 만들어서 유리 프레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부분 어느 정도 끝났고요. 뭐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면을 다 선택하고 얘를 눌렀어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줘요. 그쵸? 이렇게 홈을 파줘요.
자, 이거 뭐 나무 패널 같은 거할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얘하고 이렇게 선택해 놓고, 네. 요거 하는데, 지금 네, 좀 다섯 개로 돼 있는데 50개로 해볼게요. 50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양이 많으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소프트 엣지는 아니오라고 하는데, 소프트 엣지 하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오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네, 우리 이제 디자인 중에 뭐 이런 것들 가끔 쓰죠. 이렇게 이런 것들 할때 조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무 재질을 뭐 그냥 이렇게 매핑으로만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홈까지 나 있는 걸로 하면 입체감이 렌더링 했을 때더잘 나니까 뭐 이런 것들도 네, 좋은 네, 도구가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벽만 들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잘안 쓰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네, 라인을 이렇게 해서 네, 빌드 월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벽을 네,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따라서 그리시면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세팅 잘 보시면은 수치들, 벽의 높이, 뭐 두께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라인을 했을 때 중앙에서 생길지, 뭐 예, 어디 쪽에 붙을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추가해 주는 거. 잘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쓰는 게 유용할지. 그냥 뭐 그냥 그렇네요. 네, 위치 입력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창에 이제 열리는 구멍의 크기 이런 거는 이제 직접 변화를 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위에서 조금 유용하다고 봐지는 게뭐 이런 것들 챔버 해주는 거, 뭐 이렇게 라인에 모서리 이렇게 꺾어주는 거, 챔버 해주는 거, 뭐 익스텐션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점을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콘타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그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등고선처럼 나눠지는 기능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리볼브 된 서페이스인데 요건 뭐 팔로우미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요 면을 네 요걸 눌러주시면 네 요렇게 이 라인의 진행 방향으로 더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잘라주거나 뭐 이런 거고요. 리볼브는 뭐, 네, 저런 거는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만들어서 중심 축만 찍어주면 이제 알아서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죠. 팔로우미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팔로우미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면 이거죠, 이거 라인 선택 팔로우미 면 하면은 똑같은 네, 형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요걸로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네, 특별히 조금 뭐 필요한 것들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는데요. 요거 정도 슬로프 만들 때 요거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저거는 뭐 그렇게 만약에 이제 요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이게 길인데 요렇게 길이 오다가 단차가 생기면서 쑥 내려오면서 여기로 간다. 근데 여기가 이제 슬로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 네, 계단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먼저 요건 조금 어려운데 네, 요렇게 해서 보조선을 먼저 그리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임의로 네, 수치를 입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커브 툴을 이용해서 먼저 여기랑 여기 찍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여기를 이 부분을 여기를 찍고 네, 여기를 찍어요. 그다음에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은 네, 이 커브가 이 끝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또 자연스럽게 만나요. 네. 네, 이렇게 예, 라인을 이어주시고요. 면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 면이 뭐 이렇게 있는 이 면의 길이는 예, 뭐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이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커브를 그다음에 여기서 이 슬로프 여기를 클릭해요. 클릭하시고 이 면을 찍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 하나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거를 요 끝에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라인을 따라서 좀 전에 그 면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이 길을 이렇게 이어주는 네, 요런 예, 그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의 단점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어진다는 건데 뭐 예, 얘는 그냥 익스플로드를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네, 이 면은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네, 요것도 밑에도 지울게요. 사실 네, 크게 의미가 없어서 요것도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예, 라인을 점에서 예, 지우기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다 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어서 면이 생기고요. 얘도 계속 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슬로프 네, 이런 느낌 언덕길 같은 거 네, 만들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뭐 유용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네, 설명을 뭐더안 드리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시간도 한 10분이나 됐기 때문에 길면 지루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